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 섬김을 통해 한국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죠.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섬겨온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인 같은 선교사의 자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세바란스 국제진료센터의 인요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고향이 전라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라도 순천. 네, 태어나기는 예. 사실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예. 그거는 병원 신세만 지고 예수병원.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예. 그러나 진정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 보낸 곳은 순천이에요. 예, 그래서 우주의 중심 순천이에요. 우주의 중심 순천. 그러면요, 그러면. 예, 순천 사람이 굉장하시군요.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예. 이런 곳입니다. 어허. 하늘 천자, 순할 순자, 하늘 천자. 아하,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소장님 한국어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셔서 계속 우리 한국사회에 사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예, 예. 한국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가끔 아하. 누가 영어 강의를 부탁하는데 예.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고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제가 영어를 좀 이제 교육을 외국인 학교 졸업했고 네. 그런 영어를 더 잘하지만 예, 예. 말은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강의를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소장님도 영어가 어려우시다니까 굉장히 저도 위로가 되네요. 자, 우리 소장님 가정이 4대째 일본 선교사 가정이라고 네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네. 평생을 또 헌신을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 어떤 분이셨나요? 이제 1800년도 말에 이제 알렌이 제일 먼저 오셨죠. 네네. 근데 이제 남장로교는 이제 미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북장로교는 이제 그 북부군인이고 네네. 남장로교는 이제 반역이라고 반역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란군. 근데 우리가 이제 남장로교가 1892년에 선발대가 오고 저희 진회조부가 1895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렌 언더우드는 평양, 대구, 서울, 연희 전문, 세브란스 의전 이런 데 일을 하셨는데 그 10년 늦게 온 1884-5년에 오셨던 알렌 언더우드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온 유진 벨 예.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동학 사건이 있는데 내려가라 예. 이게 남장로교를 그 호남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백제 네네. 그래서 전라도 전주 라주 그래서 이제 나주로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이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입니다. 진외조부. 예. 예.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나주에 가서 이제 향교가 굉장히 더 세가지고 예.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떠난다. 그러니까 거의 쫓겨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목포에 가셔서 이제 여성 교육 특히 학교 개화기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정명하고 영흥학교, 네. 광주의 숙일하고 스피아학교,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1912년도에 조지아텍
전자공학에 수석을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중국을 지원했는데 군산영명학교에 네. 오시고 나중에는 이제 전주의 기전신흥학교 네. 초대 교장 하시고 3.1운동 보고 3.1운동에 대한 일본 경찰의 불필요한 잔혹감을 미국 그 민간인 남부의 교계 그 대회 그 모임에서 이제 그걸 다 소개하고 신문에다가도 기고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1940년도 이제 결국 그 신사참배 반대로 추방됩니다. 예. 아버지는 1950년도에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오셨고요. 어허. 해군 장교로. 예. 54년도에 예편을 하셔서 이 순천에 선교사로 가셨고요. 어허. 외삼촌이 또 그 특이한 거는 그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아, 네. 미 해병대. 예, 예. 그래서 어머님 동생은 이제 그 대통령 부모님이 탔던 배, 그 빅토리오호 그걸 타고 이제 그 철수를 했죠. 흥남 철수 작전. 네. 국제 시장에 나오잖아요. 좀 길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소장님의 가정사를 들으니까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 압축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좋은 일도 같이 지냈고 나쁜 네. 일도 같이 지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4대째 그리고 우리 소장님의 자녀까지 5대째 지금 삶을 이어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예. 뭐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 그럼 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네.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우리 조상들은 학교, 교회, 병원에 많은 기여를 개화기 때 하고 그 네. 이후로 꾸준히 같이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이제 참 혼란스러운 6.25 그거를 지내왔지만 저는 조상들은 많이 코리안한테 좋지만 저는 한국인한테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럼요. 1980년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정원에 입학을 했어요. 네, 네, 네. 살짝 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사랑과 예, 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그 배려가 없었으면 제가 의사가 안 됐어요. 네. 두 번째는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어요. 여기에. 지금 28년째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감사한 것은 2012년 3월에 이제 특별 귀화해가지고 네네. 주민등록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뭐 조상처럼 저는 선교사의 아들이지 선교사는 아닙니다. 네. 선교사는 자기가 원치 않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 저는 한국이 좋아서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한국이 좋으세요? 특히 전라도가 좋아요. 그럼 지금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고향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내려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거기 예. 지리산 왕실봉의 유적지도 가보고 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순천은 두 번 정도 예. 가서 어머님이 아마 선교사 후손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결핵 재활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네. 거기 수천 기독결핵재활원에 거기 아직도 관여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어머님은 지금 연세가 91세니까 네. 그 미국의 형님하고 같이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순천을 자주 가고 세브란스 여기에서도 7년 남았는데 은퇴하면 그냥 네. 한 시간도 더 있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천으로 내려가서 살아야죠. 감투 다 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예. 아 그러면. 그 정년이 끝이 나면 미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순천에서. 아 순천이 우주의 중심인데 순천으로 가야죠. 하긴 그렇죠. 우주의 중심으로 오래 돌아가죠. 그 기독교 방송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네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원칙과 사랑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손양원이라는 분이 그 묘지가 이제 애양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머더 테리사 분이 이제 사랑을 베풀었고 타머스 퀴너스 뭐 오거스틴 어마어마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원칙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이후로는 원칙을 지키고 사랑한 사람은 손양원밖에 없어요. 네. 5년을 1940년부터 45년까지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살이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8년 여수순천 사건에서 아들들이 비참하게 그 살해 그냥 완전히 처형이 됐는데 네. 총살을 됐는데 총으로 죽였잖아요. 그 동기생이. 네. 근데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포용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참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원칙을 지켰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원칙 지킨 사람이 있었고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둘 다 한 경우는 아예 없어요. 예. 역사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자 이후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네. 멘토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힘들 때 그 묘지 애양원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 내가 겪는 일들이 참 뭐 사소해져요. 예. 이분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참 좋은 그분이 계신 게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 사실 원수를 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난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도 하셨어요.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누가 추천했는지도 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 너무나 부러웠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11월 1일 날 네. 26번째 아. 인천대교에서 예. 그 들고 아.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지금 하세요 그러면. 올림픽이 또 왔구나. 예. 우리나라에. 아. 그때도 발전했는데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만세. 아,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유는 어떻든 간 뭐 갈등이 많지만 북쪽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그러면 네네네. 뭐 좋은 일 나쁜 일 따질 것도 없고 일단 같이 하는 것은 큰 의미고 그리고 통일로 가야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통일돼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 많은 분들이 우리 소장님 말씀을 공감하실 것 같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의대를 막 가시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네. 이제 순천 집에서 염소가 이제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많이 다쳤는데 그거를 이제 꿰매는 걸 보고 실을 삶아가지고 어떻게 뭐 서툴게 그거를 치료한다고 네. 그거를 보고 장모님 한 분이 와서 보더니 안타깝게 쳐보고 제가 이제 영어로 잔이에요. 잔. 요한이죠. 아 요한. 그러니까 짠이야. 어렸을 때는 잔이에요. 아 잔이. 네. 잔이야. 동물도 불쌍한데 사람은 더 불쌍하지 않냐? 아, 예. 그 말 한마디 하고 갔는데 아버지하고 아주 교회도 많이 세우고 친한 장모님인데 네. 그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김정석 장모님인데 그분께서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좀 주춤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피도 무섭고 사람 이 우리 부모님이 결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걸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어린 예. 나이에. 그러나 그게 아마 첫 시가 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네. 그리고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의사밖에 없어요. 예.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또 의사의 길이 잘 오신 것 같다. 그러면요 예. 출근할 때 지금 휘파람 불고 출근해요. 오늘은 오늘은 어떤 일을 만날까? 어떤 어떻게 사람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는 약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수준에 좀 이렇게 맞춰서 예. 낮춰야 됩니다. 예. 또 되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알렌과 언드우드파가 있는데요. 네. 언드우드가 너무 집회를 많이 하니까 알렌이 미국에다가 편지 쓰고 네. 비난을 많이 했어요. 큰일 난다. 조선에서 지금 공개적인 아하. 전도를 하면은 예. 알렌은 우리가 그들을 치료했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물어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너무 이 교회가 좀 가볍게 아하. 전도를 하니까 예. 저는 언드우드 파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알렌파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의술을 베풀면서 삶으로 또 복음을 알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고 솔직히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데 제가 선교사의 후손이지 선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셨고 또 무엇보다 이 선교사 자녀의 삶도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사명이 선교사였지만 나의 사명은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갈등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많이 미웠어요. 그 아버지는 뭐 2, 3주씩 검은도 이런 데 들어가서 겨울에 바람 불어버리면 2, 3주 얼굴 못 봐요. 예. 배가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그냥 그 결핵 요양소에 그냥 매달려서 그 유모가 키우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부모가 참 나를 위해서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엄은 짓만 하고 있고. 엄한 짓.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존경을 하게 됐죠. 예. 그 정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어머님이요. 예. 근데도 네. 그 누가 어려운 걸 못 봐요. 아하. 그래서 요양소에 이제 내려와서 저녁에 의사도 아닌데 그 뭐 이 기침약 입에 넣어주고요 환자들한테. 네네네. 그리고 위로하고 뭐 조금만 더 약 먹으면 나을 것이다 늘 그런 모습을 봐왔고 아버지는 이제 등대 이 Operation Lighthouse 등대 조직 등대 작전 네. 이런 조직을 세워가지고 농촌에 도시는 관심이 없고요 농촌에서 교회 세우는 거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그 동네 네. 땅은 있냐 교회 질 자재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를 소개하고 네. 그 전도사가 와서 이제 그 부흥이 돼. 그런 교회가 수백 개예요. 전라도, 아. 예, 진주 저쪽 경남 지방에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84년에 교회 자재를 싣고 집을 귀가하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순천병원에 옮겼는데 많이 다쳐서. 부축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예.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광주에 가다가 이제 택시에 태우니까 그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목마르다 뭐 이제 출혈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의대 2학년 때 84년 4월 10일 날 광주 옮기다가 차 뒤에서 앉은 채로 택시에서 운명하셨어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참 기가 차고 일부 우리 가족들은 이제 한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 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네. 저는 의대 다니고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훗날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외삼촌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소방소하고 그 119 교육하고 앰뷸런스를 뒷마당에서 만들고 결국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예. 그 병원 전천 치차치 그 시가 돼가지고 한국의 응급의료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양성과 앰뷸런스 개발에 좀 조금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데 예, 우리 예. 소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한동안 한 네. 지금은 이제 다 오래돼서 없어졌지만 한 5천 대가 한국에 아, 다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안 좋은 일이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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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처럼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길가에서 다친 사람. 그렇군요. 아버님의 그 죽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한국 의료 체계를 또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쓰셨네요. 어차피 저 119에서 잘하고 있고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조금 더 빨리 변화가 온 것뿐입니다. 너무 크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97년도에 형님이 네. 네. 북쪽에 가서 결핵 대치 같이 하자. 95년도에 형님 스티브 린튼이 유진 벨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열심히 가다가 거의 29번을 갔다 왔어요. 북한에 네. 돈도 그 당시에 많이 모금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한 30만 이상 치료했고 예. 뭐 엑스레이도 700만 장 찍었고 그리고 북한이 아니죠 사실 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말로 북조선이죠 네. 남한이고 네, 네. 우리가 북한이라는 것도 좀 안 맞은 것 같고 그분들이 우리 보고 남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은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통일될 때까지는 남과 북 그냥 북측 남측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용어가
근데 거기 가서 또 깜짝 놀란 거는 두만강을 넘었는데 97년도에 네. 드럼통 속에 불을 지르고 애들이 놀고 있는데 예. 그게 Once Upon a Time인 순천이에요. 아, 네. 소장님 그게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 집을 노리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념과 사상은 많이 다르고 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가 신사참배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분들 마음을 녹이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주 반기독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시기도 한데, 그 센터에서 어떤 일 주로 감당하시는지요? 이제 제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기여를 좀 한국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 아버지의 그 사고 때문에 앰뷸런스하고 응급의료 체계 좀더 튼튼하게 굳히는 그 도움이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 결핵 퇴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구상에서 한국 의사가 제일 손재주가 좋아요. 아, 수술을 잘한다는 말씀. 아마 어렸을 때 나무젓가락을 쓰지 않고 철젓가락을 쓰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간장에 담은 콩도 하나씩 이렇게 집을 수 있잖아요. 콩자반.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고 기계가 또 지금 첨단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로봇가 뭐 8개인가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로봇 수술을 제일 잘하고. 근데 이 인술이다. 인술은 절대 돈 벌면 안 된다. 이 유교적인 관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봉사는 하되 해외 환자 유치를 해서 의료 관광을 해서 철강 무슨 IT 무슨 반도체 뭐 자동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자들이 한국 와서 특히 불치 환자들, 암, 혈관병 이 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낫게 되면 굉장한 산업이에요, 이게. 돈을 의료 벌수 산업.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의료 관광에 지금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1,000억의 목표를 가지고 하자. 우리 의료 원장님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제자를 또 만들 수 있어요. 133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개도국에도 나가고 이제 ODA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식민지의 근성이 없어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나는 선교사라는 말을 하도 좀 제대로 안된 선교사가 많아서 그 용어를 싫어하지만 그런 사역, 그러니까 의료를 통해서 나가서 그 제자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뭐 복음도 전파가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세대학교가 그런 그 세계적인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꿈입니다. 시간이 이제 그렇게 10년도 안 남아서 좀그 안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해야죠. 이건 한국 사람이요. 위대합니다. 이제 우리끼리는 싸움을 많이 하는데 외국에 가면 융화를 잘해요, 사람들하고. 아, 그런가요? 굉장히 10년 전에 페루를 가는데요. 병원 지소를 코이카에서 지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는 1년에 3,000명 봐서 하루에 10명. 한국에서 그 지어주고 나서요. 몇명본줄 알아요? 환자를. 첫해 2007년에 9만 명을 봤어요. 몇십 9만 명. 배네요. 3천에서 9만. 그건 우연한 게 아니라 머리로만 통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좀 말로 떠드는 선교가 아니고 좀 실천하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가 예배당을 다닌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30%가 독립운동을 한다.
그 선교사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 3.1운동 때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니는 한국 신도들을 존경했어요. 예. 그게 돌아와야 됩니다. 음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를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흐르고 교회 가서 막 뭐 좀 심해. 네. 아침에 치약을 빌려주라면 안 빌려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한국교회가. 네. 한국교회가 고통도 같이 나누고 네. 네. 소외된 계층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네. 그런 기회들을 자꾸 놓치고 있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많이 이제 해요. 그게 참 섭섭해요. 예. 우리가 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4대, 5대째 이어오는 그런 삶이 어떤 가정 안에 그런 섬김의 스피릿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글쎄요. 그냥 그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구제 헌금이 장로교회. 제가 이제 다른 교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회를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구제 헌금이 2%예요. 전국 통계가. 네. 나는 한 30% 될 줄 알았어요. 최소한 20% 넘을 줄 알았는데 그 정말 좋은 교회들은 한 50% 이렇게 쓰잖아요. 절반의 예산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교육관 짓고 뭐 예배당 다시 이런 건 좀 좀 허술하게 덮고 지내더라도 네. 그 주변의 이웃 구랍하고 미국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신앙은 교계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성경 66권에 붙이거나 뭐를 띈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그거 믿을라. 저도 과학한 사람이에요. 뱃속에 3일 동안 사람이 고기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건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네. 처녀가 얘기를 어떻게 납니까? 부활은 5분이면 뇌사가 다 와서 다 뇌조기 조직이 흥얼흥얼해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네. 그건 과학자의 얘기죠. 근데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체를 배제하거나 네. 그걸 아 부분적으로는 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첫째 무너져요. 구라파하고 미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뒤를 안 따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소외된 계층을 챙기지 않으니까 옛날에 도움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신자 수가 줄질 않아요. 네. 아 그때 내가 참 어려울 때 응? 목사님, 장로님들 도움을 받았다. 교회 다니죠. 네. 그리고 정말... 요란해요. 너무 예배가 좀 경건했으면 좋겠어요. 캐톨릭 예배 보면요. 아유 나는 좀 그 스타일은 캐톨릭 스타일이에요. 예식이 아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네. 막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이거 좀 힘들어. 우리 역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내일 모레 한갑이니까 그런지 네. 우리 원래 교회 안 그랬거든요. 네. 너무 이 서양의 작품, 퍼포먼스 네. 이런 게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작품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어른한테 예.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의 어른한테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의를 좀 더 지켜가지고 그렇죠.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적인 복음성과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반복적이야. 그 얘기가 반복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 예. 기도도 골망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영어로 그 신앙을 샤스에다가 끼고 다닌다. 너무 날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속담이. 네. Short sleeve에 있다. 가볍게 너무 대한다. 예.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예.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 교회 전도된 사람들이 전도지로 이제 전도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독교인인데 다르더라. 빛과 소금 네. 네. 그게 높은 도덕을 가지고 삶으로 그렇죠. 변화되는 그렇죠. 그런 한국 교회 우리가, 모습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을 어려울 때 같이 해주면 그게 기독교인이 가야 될 길이.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도 포용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 얘기 보면 그 참 기가 차요.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성지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수 가셔서 오늘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그 예배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여수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 한번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이야 이런 일이 다 있었나.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예. 참 소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또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서 큰 어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앞으로 하실 사역과 또 한국 사회를 바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나눠주시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출혈 없이 남과 북이 합쳐지는 것. 네. 그 다음에 지리산에 성경도 번역이 됐고 기독교 유적지에 남은 흔적이 있는데 네. 그거하고 우리 어머님이 했던 순천 기독 결핵 재활 원자 결핵은 거의 없어졌지만 네. 뭔가 유적지와 결핵 요양소를 아주 그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통일 다음에. 아하. 지리산에 이렇게 애정이 많으신 이유는? 네? 거기에 애정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 이유는? 아, 순천이고 네. 또 부모들이 해온 거고 역사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볼거리 좀 있습니다. 애양원이 있고 이제 손양원 목사와 선교사 이야기 그 다음에 순천에 박물관이 두 개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아마 그 지역을 다니면서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우리 요양소가 그런 그 기독교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네. 그분들은 죽어서 다 양화진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을 갔는데 그 보상 받고 있죠. 근데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식지 않고 좀 그분들을 보고 좀 깊은 그 무게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과 북이 정말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또한 한국에 한국 기독교를 널리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